그럼 오늘 목사님이 할 이야기는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따라서 하세요. 복음.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야? 자,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복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멋진 태양도 만들고, 하나님이 이 태양을 이렇게 멋있게 쫙 만들었어요. 또 밤에는 달도 만들었어요. 달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해 보이니까, 쓸쓸해 보이니까 안 되겠다. 별들도 만들자. 짠! 와, 그래가지고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땅을 보니까, 땅이, 모래하고 흙만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야 되겠다. 짠! 짠짠! 자, 거기에 이렇게 이파랑이가 짠짠짠 하더니 딱 생겼어요. 우와, 그러더니 봉우리가 하나 뻥 하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봉우리에서 예쁜 꽃이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들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좋구나. 근데 조금 이따 보니까 또 심심한 거야. 얘네들은 걸어다니지도 못하잖아.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움직이는 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벌레들을 만들었어요. 벌레. 벌레. 아주 많은 벌레들이 막 날라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와, 정말 대단했어요. 와, 감자리도 있었고 나비도 있었고 벌도 있었고, 와, 잠자리가 막 날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잠자리는 벌레들은 1년도 못 살고 죽잖아. 좀 오래 사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레는 1년만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좋아. 그렇다면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짜자자잔, 드디어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몇십 년 동안을 살 수 있는 새들을 만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들이 그냥 짜자자잔 까까까 끼룩끼룩끼룩 그러더니 막 새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생겼어요. 와, 이왕이면 눈도 그리자. 눈이 없으면 이상하잖아. 와, 그 다음에 보니까 새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깡충깡충 뛰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새끼를 못 낳는 거야. 알밖에 못 낳는 거야. 안 되지. 새끼도 낳아가지고 이쁘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짐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수많은 동물들을 만드신 거야. 이 동물들. 짜자자잔. 그러니까는 그냥 아주 귀여운 동물들이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새끼를 낳으면서 새끼의 젖을 먹여가면서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은 머리가 좋았어. 주인을 잘 알아보는 거야. 새들은 아무리 키워도 주인을 잘 못 알아봐. 근데 자, 망망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하나님을 봐도 인사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말을 못해. 안녕하세요. 그것도 못해. 왜냐면은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양도 할 줄 모르고. 아, 그래가지고, 이 개가 주일날이, 어머, 요란치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런 거 봤어요? 개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찬송도 안 부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개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개들은 예배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나의 형상대로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큰 결심을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마귀의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야. 다. 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안 들으면은,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나무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아주 맛있게 생긴 열매가 열리게 해주셨어요. 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게 해야지. 나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은 축복이 영원할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뭐라 그랬느냐, 얘들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예? 예.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따먹을 수가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뭔데요? 뭔데요? 바로 이 나무 열매야. 어? 우와, 맛있겠다. 야, 먹지 말라잖아. 아, 했죠. 우린 이걸 따먹으면 안 돼. 저걸 떠먹으면 죽는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걸 다 먹지 마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따먹기로 했어요. 너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알았어. 안 따먹을 거야. 너만 따먹지 마. 이렇게 서로 약속을 잘 했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못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귀였어요. 이 마귀가 뱀의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뱀의 속에.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심심하다. 거짓말을 해야지. 이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취미야. 그래가지고 뱀이 하와야 하와야. 어머, 왜? 이 나무 열매를 왜 안 따먹는 거니? 어머머, 미쳤어. 이거 따먹으면은 죽어.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거 못 따먹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뭐? 정말이야? 이거 따먹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아니야. 정말? 지혜로워져. 와, 나도 지혜로워지고 싶어. 나 구구단 못 해요. 그러면 이걸 입다 먹으면 구구단 외울 수 있고 영어 알파벳을 할 수 있어? 어머, 뭐 정말이야? 먹어봐. 어, 정말 따 먹을까? 그래, 빨리 먹어. 그래가지고 하나를 따 먹게 된 거야.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그리고 나서 아, 아담이가 오니까 아담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어린이 여러분, 이거 하나 어디 갔어요? 아가 먹었어요? 네. 허우야, 너 이거 먹었어? 어. 와! 나 큰일 났다! 왜? 너 이제 죽었어! 안 죽었잖아. 안 죽었네? 그때 하느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먹었어?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지혜로워진대. 그러니까 너도 먹어봐. 어? 맛있어? 응! 그래가지고 여자의 말에 또 게임이 넘어가가지고 아, 아담이도 또 하나를 따먹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야. 약한 영이 들어오니까 오,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공황장애인가 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어. 우울증이 왔나 봐. 그러더니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뭐 원래 가서 숨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불안한 마음을 주고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했느냐? 죄를 짓기 시작한 거야. 막 술을 마시는 거야, 그냥. 막 돈을 모으는 거야. 막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하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안 나오는데, 그냥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너 게임만 하고 있어, 이것들이 그냥. 그래서 또 사람들이 칼을 만들어가지고 남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가진 것 다 내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칼로다가 찌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응? 놈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 손을 뺏어갔어. 그렇다면, 우리들은 복수를 해야 돼, 복수. 예. 복수야, 복수. 그러더니, 어우, 사람들이 또 더 무서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멀리서도 쏴. 그래, 멀리서도 쏴서 남들을 맞출 수 있는 걸 만들자. 예. 그래! 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흉악한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멀리서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예, 하나, 둘, 뿅! 아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점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야! 그리고 또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야! 야! 근데, 아, 이렇게 날마다 전쟁을 하고 남을 죽이고 싸우다 보니까 천국에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야. 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천국에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천국은 안 들어오고 다 보니까 지옥에 가서 그냥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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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많이 뜨겁니?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아 그런 사람들이 죄만 짓고 지옥을 들어가니까 아우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 안 되겠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저 지옥에서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바로 그때는 2000년 전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래도 실소 믿으시오 실소 제발 믿으라니까요 싫어요. 아 그러지 말고 회개하시오. 우리 회개할 게 없소.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늘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이렇게 문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이게 문이 있었어요. 문. 왜? 돌을 넣다가 이걸 막아놨거든요. 근데 문을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어?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건 3일 전이고 지금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야. 박수. 그런데 예수님이 온몸에 막 피를 흘리면서 손에서 막 피를 줄줄 흘리면서 아휴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나타났을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뭔가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리라. 그게 복음이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교회를 세워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게 벌써 이 2000까지 와가지고 이 기쁨의 교회가 된 거야. 와 2021년이 된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교회 와가지고 캠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 그게 바로 복음이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냥 나와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예, 제일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예, 뭐 줄까? 여기 사사라고 갈 주세요.
박수!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만 잘 믿으면 돼?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토리의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아주 나쁜 어린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는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 교회를 못 다니게 날마다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이의 이름은 두통이었어요. 내 이름은 두통이.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근데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만 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돼.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여기다가 오늘은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지. 됐다. 저기 누가 나온다. 웬 여자애가 나오네. 순이 아니야. 여기 숨어있지. 전두근 마치 같은 암순이 뽑아 밤속에 묻히 꽃머리는 보석이라네. 누가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두통아. 너도 교회 다녀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너 예수님 믿고 어디 가는 줄 알아? 죽은 다음에? 알아! 알면서 왜 그래?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어디가? 공동묘지. 그건 알고 좋은데, 좋은데 PC방. 아니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죽은데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잖아. 어디가? 천국에 가는 거야. 예수님 믿고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게? 공동묘지.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은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워.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사우나탕이야. 사우나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지옥이 뜨겁다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두통아. 안 가. 아, 왜? 난 교회가 싫어. 왜? 나도 몰라. 어쨌든 난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은 막 토할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난 싫어. 하나님이 싫어. 네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구나. 뭐? 악한 영이 뭐야? 시커먼 거. 뭐 시커먼 게 뭐야? 더러운 거. 뭐? 내 마음속에 뭐가 더러운 게 있어? 흉악한 거. 뭐? 마귀. 뭐? 내 마음속에 무슨 마귀가 있어? 아우,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가. 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자. 안 가. 가자. 안 가. 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시끄러워. 그리고 너도 교회 가지 마.
뭐? 난 갈 거야. 가지 마. 싫어. 갈 거야. 야, 가지 마. 뭐? 야. 아니, 애들이 다 이상해졌어. 얘들아, 지옥이 있냐? 없어. 없어. 어? 어? 교회 선생님이야. 교회 선생님.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누구야? 어린이 여러분, 어? 여기 누가 구덩이를 파놨네? 어린이 여러분, 이거 누가 팠어요? 어? 구덩이가 어디 있어요? 아닌데. 어? 어디 있지? 어? 아니, 어디 있어? 어? 야! 너 나와봐. 오, 왜요? 네가 두통이야? 예. 너 여기다 구덩이 팠지? 아니요. 너 오늘 스님 때렸지? 안 때렸어요. 어? 어린이 여러분, 순이 얘가 때렸죠?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왜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 거야? 짜장면이요. 짜장면? 예. 오늘 아침에 짜장면 먹었어요.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야, 오늘은 내가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볼 테니까. 자,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자, 두 손을 모아봐. 이렇게 두 손을. 예. 고개를 숙여. 예. 아유, 아유, 머리야. 왜 그러세요, 아저씨? 아유, 야, 이쪽으로 하자.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다.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요렇게. 아유, 너무 많이 숙였어요. 요렇게. 아이, 요렇게. 네.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자, 하나님이 아저씨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 자,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부터. 과연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도록 하겠다. 먼저 여기 좀 누워봐. 어, 왜요? 자,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두통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두통이 마음속에 어떤 악한 영이 있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예수님의 피다. 악한 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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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나오네. 악한 영 나와! 다 같이 나와, 시작! 깜짝이야. 나는 두통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지라고 남 두들겨 패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게 하는 혈기의 영, 폭력의 영, 그리고 싸움하는 영이야. 야, 너 왜 두통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야? 난 두통이를 죽일 거야. 뭐? 안 돼. 두통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야. 빨리로 가. 싫어. 난 두통이 마음속에서 살 거야. 가세요. 야,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간다고. 어? 안 돼. 들어가지 마. 아,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갔어요? 혈기의 영이야. 자, 이번엔 또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자, 누워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나와. 다 같이 나와. 시작. 나와. 악한 영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너 또 뭐야? 나는 두통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의 영이다. 두통이는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도둑질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먹고 친구들이 아닌 걸 맨날 뺏고 그리고 장난감도 혼자서만 가지고 놀고 싶어하고 나는 욕심꾸러기가 좋아. 가.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두통이가 좋아. 두통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저리 가. 싫어.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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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어? 뭐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어, 근데 내 마음속에서 뭐 욕심 부리는 나쁜 막 악한 영이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어. 아, 이번에 또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나와. 다 같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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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또 뭐야? 나는 두통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나쁜 말하는 욕하는 말이다. 나는 욕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학교 가면 날마다 친구들하고 욕하지요. 나쁜 말하지요. 어. 야, 너 빨리 가.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되겠구만.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나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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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어? 어? 다시 또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갔네. 아, 안 되겠다. 이번에 또 뭐가 있나 한번 봐야 되겠다. 아이, 두통아, 너 왜 이렇게 마귀들이 많어? 이번에 또 뭐예요? 아, 욕하는 영이야. 너 맨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욕하지? 예, 맨날 쌍소리예요. 아, 왜,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들어있어, 다시. 나, 이번에 다시 한 번만. 다시, 나와! 나와! 악한 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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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뭐야? 나는, 내가 뭐게? 두통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의 영이야. 넌 날마다 두통이 마음속에서 뭘 했어? 날마다 공부 안 하고 게임하게 했지. 그럼 이 다음에 거지가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완전 망하거든. 그럼 자살하거든. 그럼 지옥 가거든. 야, 너 안 돼. 빨리 꺼져. 싫어. 난 두통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나가. 나가.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어? 어이, 이 게임하는 형도 있는지 보니까. 아, 이번에 뭐가 있나? 어, 또 있네, 또 있어. 어, 다 같이 나와, 시작. 나와, 나와. 어, 이거 또 뭐야? 나는 두통이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말 마귀다. 어, 거짓말 마귀. 야, 빨리 꺼줘. 싫어. 나는 두통이가 좋아. 두통이는 날마다 거짓말을 하거든. 너희들도 거짓말 잘하지?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야. 아, 그래도 두통이가 제일 좋아. 안 돼. 가. 아, 안 가. 안 되겠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불이다. 예수님의 피다. 빨리 가. 아,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어?
뭐가 나왔어요? 무시무시하게 나왔어요. 뱀이야, 뱀. 근데 그게 거짓말하는 마귀야. 내 마음속에 그런 무서운 마귀도 있어요? 그래. 나는 어떡하면 좋아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가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선생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을 다 쫓아버려주세요, 선생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악한 영을 다 쫓아버려주세요. 아,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 두 손 모으고. 예.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던. 그리고 죄를 짓게 하던. 악한 영을 다 쫓아버려 주세요. 악한 영을 다 쫓아버려 주세요. 네, 이렇게 하여 우리 두통이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두통아. 누구세요?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란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난 나쁜 어린이에요. 그런데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나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예?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렇다. 난 그것도 몰랐어요. 난 나는 아픈 짓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버려 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미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너희 마음속에 모든 악한 영을 내가 다 쫓아버려 주었느니라. 네? 어디 갔지? 정말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갔나봐요. 하지만 이놈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무서워요.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교회를 잘 다니면서 능력을 받아서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귀신들을 쫓아버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검이야, 검. 검? 그래서 마귀들을 물리칠 수가 있단다. 와,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잘 배우면 마귀들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단다. 우와, 예수님, 저도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닐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로 나가야 될까?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꾸나. 어린이 여러분, 나 이번 주일부터 어느 교회 나갈까요? 무슨 교회예요? 다시 한 번만 큰 목소리로 시작! 무슨 교회예요? 하도 여러 교회에서 와가지고서 잘 안 들리네.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나 왕따 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우리 어린이들 다니는 교회를 잘 다니고 다닐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닐 거죠? 이번에 3일 캠프만 끝나면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잘 다닐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네, 이리하여 두통이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잘 다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교회 잘 다닐 거죠? 네, 감사합니다.